안녕하세요. 시킨설비입니다. 오늘은 새해 인사 겸 또 새해는이라는 글을 써놓은 게 있어서 그거를 촬영하려고 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올해 2021년도에는 편찮으시지 않으시고 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 되세요. 일단 읽어드리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새해에는 소원. 나이가 더해가는 아쉬움에도 늘 그렇듯이 설레는 건 비록 작심 삼일일지언정 새해 소망들을 하늘에서 따본다. 새로운 바람에 팽팽한 줄 위에 한 장 한 장 곱게 찍어 예쁜 다짐들을 걸어본다. 앙상한 겨울나무에 벌린 두 팔의 빈 공간에 새봄 움키울 희망을 안겨본다. 더는 설레지 않는 마른 가슴에 화사하게 꽃 피울 연분홍 향기를 뿌려본다. 하나하나 걸어놓았던 다짐과 결심들이 달이 더해갈수록 희미해지고 무산되어도 한 해 첫날 그 부풀었던 생각으로도 1년을 기대할 수 있음에 생각주머니는 불룩하다. 용서를 먼저 하기를 다짐하고 기도하며 살 수 있기를 다짐하고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다짐하고 받는 것보다 주기를 더 할 수 있는 한 해를 보내려 다짐하고 섭섭해하며 속상해하는 말보다는 따뜻한 사랑으로 보듬어 이해할 줄 아는 한 해 되길 다짐하고 세상을 다 산 듯한 체념이 오는 우울한 기분에도 연분홍 매화향으로 정화할 줄 아는 지혜를 다짐하고 저는 놀랍지 않게 하는 시들한 어떤 맛에도 박하향 가득한 표정으로 맛깔스러운 감정의 추임새를 하며 경청하는 한 해 되길 다짐하고 누군가 내게로 다가오길 은근히 기다리기보다는 외롭고 쓸쓸한 영혼의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 반갑게 손잡아주는 한 해 되길 다짐하고 내 것만 챙기는 이기심보다는 두루두루 서로 나누며 온기로 사랑을 기꺼이 베푸는 아름다운 마음을 키 자라게 하는 한 해 되길 다짐해 본다. 2021년 1월 1일. 이게요, 1년 전인가 2년 전에 썼던 것 같아요. 근데, 해가 갈수록 들어가는 그 결심은 많은데 이루어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. 작년에 너무 팬데믹으로 많은 분들이 힘들었고, 사람에 따라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지 못했던 걸 해서 가족과 그때 갖지 못했던 다른 그런 시간을 가졌던 분들은 또 좋았던 분도 있을 거고 비즈니스나 또 직장에 나갈 수가 없어서 영업을 할 수가 없어서 더 힘들었던 분도 있고 또 감염이 되셔서 병원에 계시거나 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 일이 일어난 한 해였죠. 아이들도 학교를 못 가게 되고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는 분들도 많은데 저 생각하기 나름으로 집에 가족들이 같이 모여 있으면서 사실 팬데믹이 아니었으면 그렇게까지 모일 수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 또 이루어졌으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더 좋은 시간을 가졌던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좋은 점들만 생각하면서 나쁜 건 잊어버리고 이제 올 한 해는 지난해 하지 못했던 또 이루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한 해 되시고요. 그리고 이제 많은 결심들 또 하고 싶으신 일들 새로 시작해보는 또 한 해 되시기를 바라면서 물론 계획은 해놓고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작하는 건 좋은 거예요. 그러니까 새해에는 모든 분들이 희망찬 그런 기분으로 또 다른 걸 시도해보려고도 하고 어떤 거를 하지 못했던 하려고 했다가 하지 못했던 거를 또 시도해보는 분들이 있으니까 올해는 또 그런 것들을 또 시도해보는 한 해 되시고
되시길 바라면서 이번에는 이렇게 짧게 새해 인사로 인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드릴게요.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뭐 이렇습니까? 제가 새해 인사님 듣게 드릴게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좋으셨으면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알람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.